안녕하세요. 저희 대리 가.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쵸? 이게 진짜 오늘께 쬐긴 쬐다. 그냥 초콜릿 주면 될 것을. 근데 나는 이런 콘텐츠를 너가 짰다는 게 용이 오빠한테 마음이 어느 정도 뭐 있는 거야? 아이 뭐 있는 것도 있고 사실 여차하면은 사실 좀 뽀뽀까지 가능하다. 찐으로 뽀뽀까지. 오늘 그러면 뽀뽀로 꼬신다는 마인드로. 일단은 제가 고백할 겁니다. 고백으로 혼내주자. 이렇게 무섭겠죠? 아니 지금 너무 무서운데 미지원이?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저희 오빠한테 미지원이가 발렌타인데이라서 고백하는 걸 찍으러 왔거든요. 오늘 발렌타인데이야? 뭐 14일이잖아요. 받았어요? 사실 뭐 있어야 뭐 알든 자지. 오늘 그 여자친구 만지면 됩니다 오빠. 누구를? 미진이를? 미진이 분명히 용이 오빠는 어차피 장난으로 이렇게 티키타카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재밌는 그림 만들어보자 해서 왔는데 오빠가 처음에는 장난치다가 진지하게 받아주는 거죠. 근데 난 진짜로 받아줘. 그럼 더 재밌지. 아, 그래? 근데 나는 미진이한테 마음이 있거든. 아 이거 진짜 장난치는 거야. 아 뭐야 진짜예요? 진짜로. 아 진짜로? 어. 나 그래서 발렌타인데이인데 발렌시아가 입었잖아. 설정은 좋거든? 네. 근데 나는 진심이야. 나는 오늘 사귀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보자고. 아. 왜 이렇게 우울하게 있지? 왜 이렇게 우울하게 있어? 아,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아니, 뭘 왜?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미친. 얘 왜 이러는 거야? 잘 지냈어? 야! 아니, 아. 왜? 왜? 안에 난방이 너무 구겨졌어요. 아니, 배가 너무 보이는 거 아니야? 그게 색심이야. 봉치미도 있고 백치미랑 패션을 모르면 좀 가만히 좀 있어. 재밌지다. 재밌지다. 무슨 느낌인지 알지? 약간 세미 정도 느낌 좋아하거든 나 약간. 아 세미? 어. 근데 뭐였어 오빠? 숙소였는데. 왜? 전화 와가지고. 아 여기 있어. 그래도 같이 우리 옹기종기 모여서. 아 전화만 하고 올게. 옹기종기 모여서 있자. 그래. 전화만 하고 올게. 오늘 수면들 하자. 왜? 이렇게 대전에 땅따리 해처럼. 아니.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무슨 날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14일이 도대체 뭔지. 나한테는 그냥 평범한 날이야. 아 오늘 아무것도 무슨 일도 일어나지도 않았어? 아 예. 연락 좀 자주 하고 좀 해. 연락 자주 하잖아요 근데. 아니 하는데 그래도 서로 이제 좀 자주 보고 속마음 얘기도 좀 들어보고. 사실은 고백할 사람이 있는데 아직 안 했어요. 해야 되는데. 너가? 고백을? 누구한테? 아니야. 나 이런 거 존나 싫어해 진짜로. 아니야. 뭘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아니 쳐다보는 눈빛이 지금. 쳐다보는 눈빛이 어땠는데? 약간 뭐 야릇하게 쳐다보는 거야. 아 아니 그렇다. 나를 보는 시선이? 뭘 어떻게 쳐다봤다고 그래. 아니 약간 그래. 뭔가 아니 고백할 사람이 있는데 누구?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야 아니야, 네가 아니야. 오해하게 만드는 거지. 아 아니 오빠 뭐 오늘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없대니까. 진짜로 오빠 인기 하나도 없구나. 아예 없어. 아예 진짜 쨍인 쨍다. 그래 왜 누군데 뭐 고백 무슨 상담하러 온 거야? 아니 그냥 상담도 하고 뭐 물어볼 것도 있고 이래서 온 거죠. 뭔데? 아니 뭐야? 아니 진짜로 아니 나도 확실한 거 좋아해. 뭘 확실한 거? 너는 안지가 좀 그래도 꽤 됐잖아. 나는 그러니까 나도 확실한 거 좋아해. 그러니까 뭐 진짜 이거 나한테 진짜 고백하려고 하는 거야? 뭐 아니 뭐 상담하러 온 거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야? 아니 오늘따라 좀 이상해서 우리 인간이. 아니 뭐가 이상해? 아니 갑자기 뭐 무슨 날이냐 물어보고. 초콜릿 안 받았으면 주려고 그냥 겸사겸사해서 들린 거예요. 아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진짜? 이게 뭐야 갑자기?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더 말하지. 뭘 이상해요 오빠. 아, 행동이 좀 이상했는데 나도 솔직히 말해서 너한테 관심이 있어. 근데 오빠도 10살에 약간 말을 못하는 허니가 좀 쑥스럽고 네가 만약에 나를 진짜 좋아하면 나는 사귈 마음이 있거든. 내가 예전부터 너를 좀 좋아했었고 뭐 귀엽고 나는 일단 약간 이상형이 입술 도톰한 여자를 좀 좋아하거든. 근데 저 입술 안 도톰. 나도 도톰해서 서로 초콜릿
옷을 준비를 해왔는데. 옷을 좋은 빨래입니다. 준비를 해왔는데 나는 너가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 뭘 좀 매력이야. 좀 쑥스러워하는 그런 모습 있지? 나는 그게 예전부터 좀 끌렸어 너한테. 그러니까 끌려도록 많이 끌렸어. 야 이거 봐봐. 여기서부터가 지금 나왔잖아. 진심을 담다, 정성은 바르다. 알겠지. 근데 미진아 두 개 어딨어?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 어디다 처먹었어 여기다? 여기. 나 되게 진짜 고맙다. 아니 먹던 거 준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고마워요? 어. 아 주는 게 당연히 고마운 거지. 그래도 줬다는 게. 누가 먹으면 어때? 네 개 남았잖아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로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거 아니야 나를. 오빠의 마음은? 아니 나 진짜 사귀고 싶다니까 나는. 이 두 개는 중요하지 않아. 이 두 개는 너랑 나랑 채워가면 돼. 근데 나는 네가 일단 여기 고백하러 왔다는 이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기분이 설레고 좋은 거야. 아니 고백을 그냥 컨텐츠로 찍은 거예요. 아니 컨텐츠가 아니라 nope. 나는 진짜 너랑 사귀고 싶어.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아니 왜 그러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너랑 언젠가 얘기를 해야 돼. 개소리야. 아니 언젠가 내가 너한테 고백을 했을 때가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아니 진짜 왜냐면 난 너 매력이 있다니까? 아니 왜냐면 내가 자기 전에 너 생각난다니까 진짜로. 뭔 자기 전에 진짜, 생각이 나? 진짜로. 아니 진짜로 사귀자고 나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진짜로. 아 잠시만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는 너랑 사귀자고 있어서 그런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아니 근데 내가 진짜 고백을 한 게 아니잖아. 오빠 일단 앉아봐요. 일로 앉아. 머리 걸러 앉아야? 아니 미친놈이야. 아니 뭘 뭘 걸. 아 오빠도 쑥 들어.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가자. 어? 야, 아니 뽀뽀라도 하자. 일로 와봐. 미친놈 아니야. 아 나 미친다. 나 너한테 미친 새끼가 되고 싶은 거야. 일로 와봐. 야, 이형 이렇게 된 거 페리로 좀 먹고 우리 포르쉐도 타고 가자. 일로 와봐. 초콜릿 게임 한번 하자. 아니야. 이번 초콜릿 게임 한번 하자. 아니야. 아니야, 너 언제였던 거야? 그래서 사귀기로 했어? 아니 전. 야, 근데 어떡하냐? 내가 어떻게? 솔직히 얘기할게. 나 너랑 사귀고 싶으면 사귀어. 난 그런 마음이 있어. 카메라 끄고 얘기해야 되나? 얘 잠자리 필요해서 그런 거야. 야, 내가 쓰레기 새끼야. 씨바 무슨 잠자리 필요해서. 내가 잠자리는 좋아해도. 야, 잠자리? 너 다른 시대에 놀러 오는 거냐? 성령이 이발! 요즘에 혼색 부자가 많이 되고 나는 그게 아니야! 난 민준이야! 나는 너랑 성장이 롯데라지로 가고 있어! 어? 카메라 꼽아! 카메라 꼽고 다시! 이거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돼? 얘기 더 하다 와! 아 진짜! 야! 지현아 그냥 가!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